근로자 사망 사고에 이어 손가락 절단 사고까지 SPC에서 최근 일주일 새 산재 사고가 잇따른 데 대해서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L의 강동석 대표는 연신 사과를 하긴 했지만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임종윤 기자. 예, 임종윤입니다. 강동석 SPL 대표가 국감장에 나왔죠. 핵심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예, 일단 이번 15일에 발생했던 평택 SPL 공장 근로자 사망 사고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2인 1조 작업 대상이었느냐, 또 작업 중 덮개를 안 덮은 상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또 사망 사고 후 작업 재개를 지시한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됩니다. 강동석 SPL 대표는 2인 1조 작업 대상에 대해서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 덮개 설치 여부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회피를 했습니다. 사고 다음 날 바로 작업을 재개한 걸 두고도 논란이 거셌었는데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예, 오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바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는데요. 강 대표는 이번 사고의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라고 거듭 사과하면서도 작업 재개를 지시한 사람의 누군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또 SPC 그룹에 대한 청문회 요구도 나왔는데 이유가 뭡니까? 오늘 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주장인데요. 산재사고가 잇따랐던 SPC그룹이 70억 원이 넘는 산재보험금 감액 혜택을 최근 5년간 받아왔다. 또 그런 사이에서 노동부의 감독은 부실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SPC그룹 전반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해야 된다라고 오늘 위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국회 환노위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SBS BGM 임종인입니다.